한국야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감독 간 벤치 클리어링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KBO는 양쪽 구단과 심판 등 당시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라운드에서 폭언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 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제재할 예정입니다. KBS가 문제의 장면을 구화 판독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실제 욕설이 섞여 있다는 판독이 나왔습니다. 일부분은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아, 여기서 욕이 나왔네. 좀 욕 종류는 좀 18 그런 게 많이 종류로 해가지고 욕이 너무하게 나였고. 논란이 된 장면에서 김 감독의 시선은 롯데 투수 구승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욕설은 인정하면서도 선수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 감독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승민한테는 욕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감정 조절을 잘못해 공필성 코치에게 심한 말을 했고 사과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 공방에 가려진 구승민의 빈볼 여부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성 짙은 공에 갈비뼈가 부러진 정수빈은 앞으로 한 달 이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롯데 측은 뒤늦게 구승민이 문자를 통해 정수빈에게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